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남편하고 같이 나왔는데요. 저희 신랑이 회사에 이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제 내일로 마지막으로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수가 되었죠? 백수가 됩니다. 근데 어떤 걸로 데뷔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표 던진 건 아니고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여러모로 그런 거를 물어보려고 콘텐츠를 찍으려고 합니다. 네. 어디 소속에 몇년 근무하셨죠? LG전자에 예. 16년 정도 이제 다녔고, 네. 이제 서비스 쪽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16년 동안 다니고 솔직히 대기업이기도 하고 이제 정규직이기도 하고 그래서 고민이 많았어요. 몇년 동안.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사직서를 낸 계기가 뭔가요? 이제 그 회사를 이제 그만 키우고 내 일을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하던 내가 LG전자를 다니면서 사업자가 따로 있었어요. 있은 지가 지금 한 4년 정도 된것 같고 이제 아마존하고 블로그 이두 가지로 이제 수익을 내다 보니까 이제 아마존은 해외에서 매출이 낮으니까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그 수익에 대한 데이터가 이제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어차피 미국에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조세 조약으로 맺어져 있어서 한 군데다가만 이제 세금을 내면 되니까 그래서 뭐 한국에서는 뭐 크게 이게 지금 판매량이 얼마나 되는 얼마나 팔렸고 뭐 이런 데이터까지는 이제 여기 세무서에서는 확인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미국에서 지금 뭐 세금을 다 내고 있고 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LG전자에서도 그거를 수익이 그렇게 안 보이니까 그냥 건들지 않고 그냥 놔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존하고 블로그 이두 가지로 지금 계속 수익을 내고 있고 이제 블로그는 지금 1년 정도 됐고 이제 수익이 올라가는 게 보이고 있어요, 그냥. 계속 보이고 있고. 이제 지금 블로그를, 뭐, 네이버 블로그, 뭐, 이런 블로그가 아니고, 그냥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블로그를, 블로그 형식으로 그냥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세 개째 만들고 있어요, 지금. 세 개째, 이제. 그래서 이제 이제 좀 욕심을 좀 내서, 이제 올인하시겠다는 거죠? 그 그쪽으로. 아마존하고, 블로그 이쪽하고, 이제 올인해서 이쪽으로 판매량을 좀더 늘리고 이제 마케팅도 직접 하고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제 콘텐츠에 부업에 관한 영상을 몇개 찍어서 저희 남편이 하고 있는 아마존하고 블로그에 대해서 찍어 놓은 게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회사 다니면서 이제 하니까 되게 힘들어 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이제는, 회사를 내려놓고 거기에 올인하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제가, 저는 이제 또 자영업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솔직히 자영업자라서 앞일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라서 불안했거든요. 좀 안정적인 직업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제가 물론 뭐 신랑이 힘들다고 하면 그만둬라 뭐 이제 그렇게 말은 했는데 내심 좀 불안한 게 있었거든요. 안정적인 거 하나는 있지 않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 이제 많이 힘들어하는 거 보고 이제 잠을 거의 많이 하루에 많이 못 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또 본인이 워낙에 의지도 있고 해서 이제 사직서를 이제 내게 된 거죠. 이제 저도 그렇게 하라고 했고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거를 잘 해나갈 계획 같은 거랑 다 있나요? 지금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잖아요. 이제 유럽연합은 상표가 등록이 됐고
한 지금 3일 정도 됐어요. 등록기 완료가 된 게. 그리고 캐나다도 지금 상표 등록 진행 중인데 곧 있으면 상표가 등록이 완료가 될것 같고. 이제 유럽에는 이제 독일이랑 캐나다랑 이제 물건을 같이 넣어서 판매도 해보고 그렇게 진행해 보려고 하고 준비 있고. 기간이 몇 년이죠? 그동안 준비기간 준비했던 4년, 5년. 4년 동안 팔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까지 4년 동안 팔고 있었고, 왜 해? 미국에서만. 그리고 저기, 캐나다하고 유럽연합은 이제 된 이제 거. 한 1년 상표를 진행한 지가 1년 반 정도 돼가지고, 이제 유럽만 이제 등록이 완료됐고, 캐나다는 아직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꼭 회사만 보지 말고 여러 가지의 길도 잘 생각해 봐라. 회사에 월급을 절 줬잖아요. 그럼 이제 그 월급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저는 이제 가게 운영, 이제 집안에 이런 나가는 지출도 저 생각해야 되니까 제가 버는 것도 있지만 남편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이제 계획대로 이렇게 세워나가야 하는 그런 지출, 고정 지출 금액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얼마나 주실 생각이신가요? 아니, 왜냐면, 국장님, 저희 남편이 정말 안 줬어요. 따로 부업 활동을 하면서 정말, 아이, 세상에, 아니, 안 그러면은. 줬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환전했을 때 이제 먹을 거 사주고, 그리고 또 이제 뭐 가끔 조금씩 이렇게 그냥 했는데, 이제 그 모든 번거를 이제 본인이 이제 했거든요. 이제 회사를 그만두면 이제 생활비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조금 주실 생각은 있으시죠? 그동안 예. 편의점에서 벌은 거다 가져가고, 아니에요. 회사에서 내가 월급 받은 거다 가져가고, 거기에서 이제 또 아마존에서 버는 것도 이제 또 가져가려고 하고. 아니, 그때는 이제 회사 월급만 그러다가 이번엔 이제는 관리를 했잖아요. 제가 회사에 그러니까 그 회사 나오려고 하니까 어, 이제는. 예. 아니 이제 고정 지출이 있으니까 이제 아니, 회사 필요하니까요. 다닐 때도 내가 따로 그냥 버는 돈을 또 달라고 했잖아, 그때도. 아니 이제 그거는 뭐 제가 뭐 사리 사욕을 위해서 이제 하는 건 아니고 가게에 이제 저희 뭐 집안에 뭐 그런 거 제가 허투루 쓰진 않았잖아요. 예, 다. 예. 그러면 여태까지 나는 열심히 벌어가지고 일했죠. 예, 진짜. 그 열심히 일한 거를 제가 허투루 쓰진 않았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래서 나는 희망이 없어. 그렇게 하면 다 주면 그럼 희망이 나는 없다.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아, 남자들은 비자금이 비자금이 필요하다는, 아니라 아니, 나 사업자금 만들라고 하는 사업자금. 거지. 그래서 나도 안 쓰는 거야, 진짜 그 돈을. 아, 그러니까 그 주실 생각은 있으시죠? 뭘 아니, 회사 쳐, 죽이는 이제 급여가 이제 안 나오잖아요. 때려서. 편의점으로 해. 아, 그걸로는 안 돼요. 편의점을 안 해. 돼요, 안 돼요. 왜냐면 제가 풀 오토로 돌리고 있는데, 지금. 저도 나가서 일을 하면 되겠지만, 풀 오토로자로 돌리고 있잖아요. 애들 교육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쵸, 그것도 좀 아이들 키워보시는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주실 거라 믿고요. 그리고 쉽지 않은 결정인데 이제 앞으로의 이제 일들을 위해서 이제 계획을 세워나가서 할 생각이 솔직히 안정적인 게 없어지니까 뭐 저도 자영업. 프리? 뭐 아무튼 자영업도 될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본인이 그러다 보니까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믿어주려고 합니다. 네, 열심히 해온 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잘될 거야. 네, 잘될 거긴 하겠지만 이제 대책 없이 사직서를 낸게 아니라서. 그래서 믿어주려고 하는데 평생 이제 겪어보지 못한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또 헤쳐 나가야 되는 그런 아무래도 환경이 바뀌니까 이제 저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잘 하겠죠. 네, 그래서 저희 신랑이 이제 회사에서 자유를 얻어서 이제 그만둬서 너무 기뻐하고 있어요. 지금 얼굴에서도 좀 웃음꽃이 만개하고 있어요. 항상 지금 이렇게 촬영한다고 지금 무표정인데
이제 내일만 가면 난 이제 자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좋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애썼습니다. 아무튼 회사 다니느라고. 네. 그 저희 남편이 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에 대해서 콘텐츠를 찍었고요. 사직서를 좀 항상 미생처럼 막그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될까 말까 될까 말까 하는 모든 분들에게 어떤 거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이제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제가 회사에 사표내라고 이렇게 권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확신이 드는 그 순간에 잘 고려하셔서 저희처럼 잘 앞날을 이렇게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나도 네. 아직 뭐잘 될지 안 될지도 저는 몰라. 그래서 어떻게. 모르겠지만 저희도 잘 몰라요 어떻게 될지. 일단 결정을 내린 거라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구독자님들 저희 응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럼 다음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인사드려야지.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